전국 노래 자랑이 배출한 인기 트로트 가수 박상철. 가수가 되고 싶었던 청년은 꿈을 쫓아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만 하고 돈만 날린 거죠. 공원 벤치에서 자고 뭐 빌딩 옆에다 판자 깔고 자면서 별 생각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걸 생활하고 막 죽을까 자살할까. 4개월 노숙 생활 끝에 그가 선택한 것은 미용사의 길.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때다라는 생각이 그때 왜 들었냐면 여기 전국 노래자랑의 작곡가분을 만나면 일단 방향이 딱 나오잖아요. 가수 시켜달라고 이제 연락이었죠. 그렇게 가수가 된 그는 얼굴을 알리기 위해 무더니도 애썼고 하지 말고 뭐 펀뜩펀뜩 하거라. 드디어 인기 트로트 가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서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꿈에 대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면 다 된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꿈을 향해 무조건 간다. 가수 박상철 씨를 소개합니다.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저랑 물물교환 할까요? 여기 받으시고. 네. 오랜만이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노래하실 때 보니까 다 따라 부르세요. 뭐? 다.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지난번에 개봉한 영화 전국 노래 자랑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바로 모델이 우리 박상철 씨가 그렇다. 맞아요? 네. 맞습니까? 근데 영화를 그 만드는 과정에서 네네. 저를 생각하고 만든 건 확실한데요. 아. 그 영화 그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네. 많은 부분이 창작이 많이 됐고 아, 물론 그렇겠죠. 아, 특히나 네. 그 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똑같고 전국 노래자랑에서 1등한 거는 같은 맞고요. 내용입니다. 아, 같은 내용이고요. 네. 그럼 오늘 해주실 얘기가 바로 가수로서의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그 얘기가 되겠네요. 네, 제가 가수로서 이렇게 네. 히트곡이 나오고 이런 가수가 되기까지의 네. 제 인생 이야기를 인생 이야기. 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강연 주제가 무조건이거든요. 네, 무조건 가수가 그 된 비결이란 무조건 네. 무조건 어떻게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해답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자, 무조건 과연 어떤 얘기일까요? 자,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박상철입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참 이렇게
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무대를 섰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려고 무대에 서니까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쓸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또 제 노래 히트곡 중에서 무조건이란 노래가 제 인생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서 나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수를 하고 싶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 고향은 강원도 삼척하고도 동막골이라고 웰컴드 동막골처럼 그 고향 거기 굉장히 오지 마을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올 정도로 정말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오지 마을에서 어떻게 가수의 꿈을 키웠을까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희는 시골 마을 오지 마을이다 보니까 방학 때만 되면 서울에서 대학생 형님 누님들이 오지 마을에 그 봉사활동을 오죠. 그러면 이제 지역 잔치도 하고 그 학교에 와서 또 꼬마들 이렇게 재롱 잔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나가면 제가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에 의해서는 항상 제가 1등을 했고요. 어른들하고 같이 하면 항상 인기상 뭐 이런 상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수의 꿈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그렇게 쭉 자라다가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브라스 밴드부에 들어가서 트럼펫을 불게 됐습니다. 밴드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체계적인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서울 갈 거야. 그래서 학력고사 끝나자 말자 무작정 그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이란 곳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늦도고도 고백한다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올라왔는데도 작곡실에 들어갔더니 이제 가수를 하려면 취입비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86년도에 제가 올라왔으니까 그때 한참 그 건설 붐이 한참 일어나고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 이럴 때라서 일을 할 거리가 참 많았어요. 일당 잡부라고 해서 하루 일하고 일당 잡부 돈을 받는 이런 일을 해서 한 몇 개월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빨리 벌었어요. 한 1,000만 원 이상을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곡실에다가 갖다 주고 이제 음반을 취입한다고 정말 꿈에 굉장히 부풀었는데 자기 노래가 있어가지고 그걸 불러야 이게 가수가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기념 앨범 비슷하게 남의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들리 비슷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그 작곡가 선생님께 아니 저는 분명히 가수를 시켜주시겠다고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그냥 가수 될 수도 없는 이런 음반을 만들었냐고 얘기를 하니까 너에게 내가 노래를 가르쳐준 이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된다. 너 지금 너 나한테 지금 노래 연습한 게 지금 얼마야? 그리고 네가 이거 어디 가서 이런 노래 연습을 해? 라고 하면서 당시 저는 너무 그 시골 촌놈이라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그래서 뭐 대항도 못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황의 시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일명 노숙자라고 하죠. 충무로를 기점으로 그 충무리역도 있었고요. 구려역 뭐 서울역 해서 뭐 공원 벤치에도 자고 또 아파트 계단에서도 자고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왜 아니 젊은 놈이 그 앞에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일을 하면 되지.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그 가수의 꿈이 순간 모든 게 다 날아간 거예요. 굉장히 좌절하고 그 어린 마음에 죽으려고도 생각하고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생각하면 집에 어머니 또 생각하면 또 마음 아프고 고향 내려가려고 생각하니까 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방황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어느 날 뭔 해야 되겠다. 근데 딱 미용실이 딱 들어와요. 당시만 해도 전부 미용하면 여자분들만 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거의 없는 시절인데 미용실 딱 보니까 순간 반짝 스치는 게 내가 이걸 하면 확 튀겠다. 이걸 하면 분명히 돈도 벌고 뭐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한 몇 년을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제 고향 강원도 삼척으로 다시 내려가서 미용실을 차리게 되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늘고 결국엔 직원도 한 10명 가까이 되고 또 미용실 의자도 한 6개 이상 되고 그런 미용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내가 노래를 하려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꿈꾸고 거기에다 온 심혈을 다 기울였는데 내 꿈이 정말 이대로 무너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안에다가 노래 연습실을 만들어요. 개인 연습실을. 그래서 거기 녹음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제 노래를 부르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딱 생긴 거예요. 저희 고향에 전국 노래자랑이 오게 된 거죠. 다음 출연자 또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어서 나오십시오. 삼척시 남자 명소 제1호 박상철입니다. 네. 멀어 저 가네 나의 꿈도 가네 잡을 수 없는 부르 박상철씨 네 축하합니다. 그래서 최우상을 받고 난 뒤에 저희 고향 강원도에 전국노래자랑만 오면 무조건 다 찾아갔죠. 예심장에 찾아가서 담당 감독님 찾아가서 가수 시켜달라고 계속 졸랐어요. 담당 감독님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방송을 만드는 감독님이지 프로듀서가 무슨 가수를 만드는 내가 제작자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하도 여러 군데 계속 쫓아가니까 너무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FD를 하면서 가수를 하고 있었던 베이로 선배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베이로 선배님에게 소개받은 분이 채널에 무조건 좌우가 황진이 다 만드신 박현진 씨를 만나게 됐죠. 그렇게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이제 꿈이 이제 다시 막 살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 쉬는 날마다 아침 새벽 5시에 서울로 올라와서 노래 연습하고 밤 12시 반 버스로 강원도 삼척을 내려갑니다. 당시 버스 한 5시간 20분 정도, 그러니까 왕복해서 한 열몇 시간 동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와서 노래 연습을 계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음반을 98년부터 준비해서 2000년도에 드디어 첫 앨범이 나옵니다. 네. 돌이켜보면 9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한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첫 앨범이 나오고 난 뒤에 서울 올라올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는 굉장히 뭐 잘 될 것이다. 근데 막상 방송국에 오니까 뭐 매니저도 없고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방송국 입구에서 아무래도 이제 쫓겨나기가 일쑤죠. 그래서 호기롭게 올라왔는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게 된 게 방송을 들어오지 못해서 동대문 남대문 쫓아다니면서 그 패션 그 몰들 많잖아요. 그 DJ 박스에 다니면서 그 테이프 CD 드리고 또 버스 기사분들, 택시 기사분들 거기 테이프 돌리고 막 이렇게 계속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얼굴을 알리는데 꼭 노래 프로만 가지고 알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연 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재연 연기를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그램에 재연 연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야 강신기 너 정말 못 쓰겠구나. 너 학교 당장 그만둬. 공부하고 싶으면 전학 가라. 하, 선생님. 한참 나오고 있는데 방송국 게시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연기를 왜 이렇게 못하는 놈이 나와가지고 저게 뭔데. 저는 진짜 방송국 게시판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 연기를 못하고 싶어가지고 못하냐고요. 근데 쟤 뭔데 연기를 못해. 저 가수래 제가. 그래 제가 가수야? 뭐 하는 가수야? 자욱이 노래 부르는 가수래.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소위 말하면 얼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제가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한참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노래교실이 또 처음 생기고, 그 노래교실에 제가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노래교실은 한 시간 동안을 제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 얘기들을 쭉 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맨날 집에만 억눌려 계시다가 노래실 와가지고 한참 즐겁게 이렇게 노래도 배우고 또 뭐 인기 없는 신인이지만 그 보면서 얘기도 듣고 노래를 배우니까 이 어머님들이 어느 날 그 감동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제가 TV를 보는데 가수도 못 나오는 그 노래를 팬클럽이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박상철이 나오는 게 아니고 팬클럽이 와서 나와요. 그리고 제 노래를 자오가 자오가 막 불러요. 주부님들이 주부 노래교실마다 어머님들이 전부 모여서 박상철 밀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방송에 막 나오고 막 이슈가 막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노래가 히트가 되고 알려지고 뭐 재연도 하고 또 6시 내고향 리포터도 한 7년 정도를 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거기 가서 노래도 부르고 또 어머님 아버님 만나서 세상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노래 히트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러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가수가 노래나 하지 왜 리포터하고 이렇게 연기하고 또 뭐 이것저것 다 하느냐. 저는 사람이 가는 길 중에서 꼭 쉬운 길 또 즐거운 길 이런 길만 가서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꿈이 있으세요? 꿈이 다 있죠. 너무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이 안 하는 그 어려운 거, 3D. 근데 거기에는 체력이 붙습니다. 빌딩 꼭대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걸어서 올라가면 다리에 힘이 붙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튼튼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그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뜻없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어떤 그게 가수가 되는 어떤 길이 됐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인기 가수가 돼서 전국노래자랑에 초대 가수로 갔었을 때 어땠었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전국노래에 출연했을 때는 굉장히 떨렸어요. 떨리죠. 왜냐하면 1등을 해야 돼. 네. 그 가수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떨렸는데 막상 가수가 돼가지고 무대에 섰을 때는 정말 편했어요. 오히려. 하나도 안 떨리고 또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다 보니까 그 무대가 고향 같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다 아는 송혜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네. 다 아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박상순 씨는 친근한 얼굴에다가 가수들 중에서 가장 인사성이 바르고 예의 바른 가수 중에 한 분 바로 우리 박상순 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노래 물론 노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강연으로 끝을 맺었는데 과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공감 의견단에 공감원도 보겠습니다. 자 버튼 누르세요. 보겠습니다. 더 떨리시죠? 이때는 네. 자 박상철 씨의 강연 무조건 공감원도 보겠습니다. 공감원도 올라갑니다. 96도가 나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